네, 미래세대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과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유럽, 중국, 미국 한 바퀴 쭉 돌아보죠. 중국부터 갈까요? 예, 중국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네. 이제 상승 마감한 좀 오랜만에 상승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의 심천증시하고 테크지수들이 대략 한 2% 내외로 좀 올라주면서 그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좀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호재거리가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지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0.79% 정도 올랐고요. 심천성분지수는 1.57%, 항생지수는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테크지수인 상해과창판지수는 플러스 네. 2.52% 정도, 네, 심천창업판은 플러스 2.16%, 항생테크지수도 한 2.4% 정도, 4.6%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아까 호재성 소식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전일에 중국 8월 휴대폰 판매량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요. 물론 전년 대비 여전히 한 13% 정도 마이너스긴 한데 7월 달에가 역성장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 마이너스 한 3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폭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1년 전 대비 판매량이? 예, 1년 전 대비 판매량입니다. 마이너스 30대에서 마이너스 20대로 줄었다? 마이너스 13%. 13%. 예. 예. 줄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와의 국경 긴장 완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5개양이 합의했다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인도하고 6월 달에 국경에서 분쟁이 있으면서 네. 인도가 전방위적으로 이제 중국 앱에 대해서 규제를 가했었는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59개의 중국산 앱하고 최근에 다시 이제 중국의 온라인 게임하고 모바일 앱 한 118개 뭐 알리페이도 있고요. 바이두 검색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금지 조치를 내렸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이런 금지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국경 분쟁에 대해서 일단은 좀 쉬어가자라는 완화적인 제스처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랜만에 긍정적으로 테크주에 반영이 된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더 싸우지만 않으면 호재다. 뭐 일단은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더 악화된다기보다는 일단은 멈췄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개선의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는 있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 그 정도를 아직까지는 크게 보지 않는 건 두 국가가 합의는 했는데 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각각 각자에게 있다라고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장마감 이후에 중국에 이제 제가 계속 좀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회융자총액이나 M2 증가율 같은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이걸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2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인 10.07을 소폭 하회하는 10.0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M2는 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쓰는 통화량 지표랑 같은 예, 거죠? 동일합니다. 이게 10.4라는 건 전년 대비 증가. 전년 대비 10.4. 폭이. 예. 예, 일단 전월 대비에서는 소폭 좀 하회한 모습이 나타나서 그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소폭 이제 규제까지는 아니지만 완화적인 스탠스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는 있는데 예. 이제 신규 위안화 대출이나 사회융자총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융자총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망치가 한 2.58조 위안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발표치는 3.58조 위안으로 대략 한 1조 위안 정도가 상회돼서 나왔어요. 사회융자총액이라는 지표는 조금 생소한데 예,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중국에서 사회융자총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금융서비스를 통해서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전체 유동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이 좀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자금조달 창구인 은행대출 그다음에 신탁 혹은 위탁 그다음에 주식 발행이나 뭐 기업 채권 발행 등의 일종의 전방적인 금융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런 융자 서비스들의 총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까지 합친 대출액이란 뜻일까요? 아, 그림자 금융까지는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림자 금융까지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 일단은 뭐 신탁, 위탁, 주식 발행, 기업 채권 발행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총 이제 전체 융자 규모를 종합한 지표라고 알겠어요.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것만 예, 중요한 거고 예. 사회 융자 총액은 뭐 회사채 발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 그것도 포함되고 뭐 IPO 하는 것도 포함되고 부채 발행하는 것도 포함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왜 이번 지표를 보면 주요 확대 요인이 이제 두 가지로 확인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은행 간 대출 확대가 있었고요.
7월에는 은행 간 대출에서 한 1조 정도 대출이 네. 있었다고 하면 8월에는 한 1.42조 위안까지 증가가 됐고요.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이 8월 달에. 예. 예. 이게 원래 7월 달에는 대략 한 0.54조 위안 정도의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이번 8월에는 1.38조 원까지 좀 증가를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저도 방금 전에 사실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린 거라 네. 이제 현지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은 중국 정부가 유동성 관련해서 보수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융자 총액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채 그중에서 특히 국채 발행이 차지하는 폭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중국도 재정정책에 대한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재정정책에 관련된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좀 지켜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보다는 이제는 하반기에는 재정 쪽에 좀 힘을 실는 모습이다 정도로 지금은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분류가 될까요? 아, 좋은 소식으로는 분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중국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했지만 이번 한 주가 중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힘든 한 주였을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아무래도 중국은 지난 7월 급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조정을 받고 있던 와중이었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사실은 지금 급락을 하면서 그 여파에 동반적으로 좀 하락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기준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전일 기준으로 뽑았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가 주간에 한 5% 정도 빠졌고요. 네. 나스닥은 한 9.5% 가까이 빠졌었습니다. 이번 주가 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까지죠. 예, 예. 목요일까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상해 종합도 한 2.8%, 심천성분 한 5% 정도. 네. 그다음에 주요 테크 지수들도 5에서 한 7% 정도 같이 동반 급락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는 사실 썩 좋지 않았던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유럽 좀 볼까요? 예, 유럽은 현재 한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2% 정도 올라가고, 뭐 유로스톡스도 한 0.1%. 대체적으로 유럽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전일에 ECB에서 낙관적으로 경기 전망을 한 영향에다가 미국 선물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강하게 상승세가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으로는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유럽의 총 확진자 수가 미국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된 우려가 재차 불거지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특별한 뭐 다른 뉴스는 없나요? 이게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사실 9일 내 영국에서 그 국내 시장법이란 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영국에서 이제 북아일랜드에서 영국 내 지역으로 상품을 통관할 때 원래는 EU 브렉시트 합의 내에서는 네. EU의 법칙을 따르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겠다라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통과가 되면 EU와의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브렉시트 합의안을 좀 깨는 좀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건가요? 네, 다시 원점으로 가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존슨 총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월 네. 15일에 노딜 하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더 엄포를 좀 내려고 네. 하는 거 아니야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좀 지겹지만 다시 올라온 브렉시트 우려를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국내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할 수는 있는 게 예. 왜냐하면 달러 인덕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거든요. 달러 강세에 대해서 사실 어제 유로화 강세에 대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없었습니다.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유로화 강세에 대한 견제가 예. 견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용인이 된다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유로화가 실제로 강세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근데 ECB 이제 파운드화가 약세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때문에? 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 지수가 약세로 가지 못하는 네. 좀 아이러니한 형국에 갇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좀 저희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외국인들의 입성을 좀 오매불망 기다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이 지표 정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최소한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는 전제로 깔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어떤 조건이 더 충족돼야지는 네. 저도 궁금한데.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래 달러 강세해, 약세해. 예. 우리가 강세할게. 예. 그렇게 갔었는데 이제 또 영국에서 좀 태클을 걸었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방송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ECB의 메시지는 어떤 거였어요? EC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금리나 이제 부양책 이제 연준에서 자산을 사주는 방향 같은 것들은 다 기존하고 동일한 예. 방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달라진 점은 경제 성장률을 일부 상향을 했고요. 이제 2020년도를 상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소폭 하향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상향 기조가 유지됐고 물가 상승률 기조도 긍정적으로 조금 더 소폭 상향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원래는 저희가 22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미국 이제 유로존의 8월 CPI 지표가 디플레 우려라는 소리가 나타나면서 추가 부양 확대까지도 기대를 사실 소폭 좀 했었거든요. 저도 예. 개인적으로 좀 했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강세로 갔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면 이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높이면서도 이 불확실성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총재의 연설 발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어쨌든 유로존도 지표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리 무기를 꺼낼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연준도 AIT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무기를 어떻게 쓸지 말을 안 한 것처럼 카드 아끼고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표가 악화됐을 때 사실 카드를 내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시겠지만 유로존도 국채 발행 많이 했고 예. 재정 적자 굉장히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연준하게 유사하게 좀 실질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재정 정책을 지원하는 형태의 기대 인플레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들이 하반기로 가면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국 시장은 궁금만 한데 선물 상황부터 좀 언급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0.83% 정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다우존스는 한 0.5%, S&P 500도 한 0.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게 오늘 낮에 저 흐름과 비교하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올랐다가 약간 내려온 상황이에요? 사실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1.5% 이상도 올랐었거든요. 다만 뭐 이 정도 상승세로 출발하는 것도 저는 뭐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르는 게 어디냐? 예. 요즘 같은 분위기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미국 관련된 뉴스 몇 가지 중에 일단 중요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이제 부양책 관련된 부결 소식.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악재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부분에 제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미국 상원에서 사실 3천억 달러 규모의 미니 경기 부양책을 이제 투표로 올렸는데 뭐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이게 어느 당 아니죠? 공화당 아닙니다. 공화당 아니. 네. 그럼 최근에 히스토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예. 최초 한 3조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최초 제시를 했는데 예. 이제 너무 부양책이 컸고 공화당은 1조 달러 정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협의를 위해서 2.2조 달러까지 낮췄었고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 1.5조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호조세를 띠는 관계로 네. 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뭐 7, 8천억 규모까지 내려갔다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라는 이제 미니 부양책을 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왜 뭐 정치적으로 뭐 밀리는 상황을 생각했는지 그래서 부결이 됐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예. 예, 이건 썩 좋지는 않은 소식인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금액 차이가 좀 상당하고요.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을 한 달 놔둔 상황부터는 그 지역구 의원들도 그쪽에 가서 또 상원 투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선거 활동 해야 예.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전에 끝나야 되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러면 그럼 만약 안 되면 돈이 못 나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부양책 합의가 안 되면 돈이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행정명령으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실업수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보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연방정부 재원으로. 예. 그것도 지금 한 80% 이상은
이미 소모가 된 상황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 뭐 대선 노이즈와 같이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노이즈도 좀 작용될 수는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하시면서 네, 투자 그러네요. 판단을 내리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저 어려운 분들은 질식하는 일일 텐데.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정 정책의 톤은 저는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나 또 변경되는 상황이 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3% 와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뭐 좀 나온 거 없어요? 뭐 일단 오늘 발표될 지표는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네. 이제 시장 전망치는 1.2%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만약에 전망치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뭐 대충 움직임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컨택트 예, 좀 이렇게 올라가는 또 그림도 나타날 수는 있는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높게 나올수록 좋아요. 요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센티멘트. 일단은 주 그 갖고 계신 어느 자산의 컬러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근데 어쨌든 경기가 개선된다는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에서는 예.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때 나쁘진 않은데 좀 과하게 세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네. 뭐 기존의 성격을 크게 바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좋은 소식 쪽인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컨택트 인더스트리에서는 예, 뭐 디플레 파이터로 연준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네.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는 근데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연준의 정책이랑 부합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벌써부터 꺾여 버리면 사실 아직까지는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게 벌써부터 꺾어 버린다고 하면 오히려 소위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더블 딥이나 이런 우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이나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는 게 전체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펠로톤이라고 하는 회사가 시간 외에서 많이 오르고 있다는. 아, 예, 맞습니다. 예. 뭐, 지금 나스닥 100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 영향도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언택 대표주지 않습니까? 집에서 홈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장비를 판매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펠로톤. 예.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홈 트레이딩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 거래? 홈 트레이딩. 홈 트레이닝. 네, 제가 말했습니다. 홈 트레이닝입니다. 네. 그 자전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운동하는 법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네. 이제 구독 경제 모델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뭐 자전거나 러닝 머신 같은 거 팔아요? 그 자전거를 팝니다. 자전거 팔면서 네, 자전거 앞에 팔면서. 화면에는 강사님 나오시고 예,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4,000달러가 넘어가는 수준의 것들. 한 달에 구독료는 따로 있고 한 달에 구독료는 또 따로 있고요. 그렇군요. 실적이 잘 나왔겠죠, 당연히 집에서. 네,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상했던 수준을 너무 크게 뛰어넘어서 네.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 한 5.8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예. 이게 지금 6.1억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7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펠로톤이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EPS가 0.27센트로 이제 애널리스트 현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좀 놀랐다는 뉴스를 저도 좀 접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이던스 2021년 가이던스도 35에서 30 매출액 기준에서 36억 달러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의 기존 예측을 훨씬 크게 상회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장사 잘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뷰는 뭐냐면 최근에 플래그십 모델을 좀 낮추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0달러를 호가하는 장비 매출 때문에 예. 좀 아무래도 저는 이게 제대로 확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었거든요. 비싸니까? 예, 너무 예.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용적으로 깔리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이 낮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너무 비싸서 그런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플래그십 모델 가격을 $100 정도로 낮출 거라고 정확히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100면은 아까 제가 4,500달러랑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추는 많이 폭이 낮추는 폭이 그렇다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깎아서 예, 그럼 뭐, 내놓을게요. 그래도 저렴해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건 확산에는 좀 유리한 그림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마의자 가격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모델도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예. 유료 회원수도 전년 대비한 11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구독 경제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 이탈률이 0.5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충성 고객들이 많다는 점도 굉장히 이제 좋은 회사라는 건 전 좀 뒤늦게 깨달았다 정도. 오. 다만 이제 주가는 예.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넷플릭스랑 비슷한 모델인데 꾸준히 영화 드라마 안 만들어도 되네요. 강사님만 가끔씩 바꿔드리면. 그렇죠.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저도 이제 들은 거지만 네. 그 강사진 예. 유명한 강사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제 이 회사의 장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마 의자에다가 메가 스터디에다가 넷플릭스 정도를 더해서 이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재미있네요. 네. 그리고요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니콜라 관련돼서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은 아니라 그 지금 숀 레포트를 쓴 그 힌더버그인가요? 여기 리서치의 내용을 제가 네.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냥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얘네가 니콜라를 공격하고 있는지. 니콜라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표한. 예, 맞습니다. 여기가 공매도 전문 업체라고 하던데. 예, 힌덴버그 리서치라고 공매도 전문이라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니콜라에 관련돼서 이제 뭐 사기라고 얘기하면서. 뭐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 10년여간 수십 개의 거짓말을 했고 이제 이걸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20빌리언의 상장회사로 바꾼 사건이라고 평을 했고요. 이제 여기 측에서는 녹음된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직원들의 이메일, 현장 사진을 통해서 니콜라가 어떻게 테슬라를 따라잡고 싶어하는 거대 자동차 회사들을 속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각각의 케이스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많이 언론 기사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니콜라가 세간의 관심을 받게 해준 니콜라 원인 모션이라고 하는 자체 기술로 제작된 트럭이 주행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언덕에서 굴렸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언론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2019년 10월에 니콜라가 배터리 업계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는 어떤 한 핵심 인수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리서치 회사에 따르면 인수회사의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고 인수회사의 회장이 수개월 전 나사의 비용을 사용해 뭐 성매매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온 것으로 기소된 것을 깨달은 니콜라는 예. 인수를 취소했으나 이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니콜라는 GM의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쪽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니콜라와 협업을 했던 볼보의 스핀오프 수소연료전지 회사인 파워셀 AB의 대변인 중 하나가 니콜라의 배터리와 연료전지가 핫에어, 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 네, 또 다른 내용은 트레버 밀트는 니콜라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값싼 수소에 대해서 수소의 원료값을 경쟁사에 비해 81%가량 절감했으며 네. 이미 수소원료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수차례 발표를 했으나 니콜라는 어떤 가격에도 수소 원료를 생산한 적이 없다라고 이 리서치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니콜라에서 이 사업부를 담당하는 건 트레버의 동생인 트래비스인데 그의 과거 경력은 콘크리트 붓기와 하와이 주택 재건 하청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트레버는 이제 니콜라의 HQ에 3.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진에 의하면 그러한 패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한 시점에 니콜라는 천연가스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웹사이트에 기재했으나 이 내용도 조용히 사라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건 뭐 그냥 허언증 있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처럼 받아들여질 만큼 아, 예, 맞습니다. 공격 일단, 방향이 다양하네요. 예, 예. 저는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니콜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떤 리서치 회사에서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다. 예, 맞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는 제가 아까 공매도 전문 리서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매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감이 좀 나빠서 예. 나쁜 친구들인가 보네라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뭐 루이신 커피의 매출 조작을 이 회사가 이런 유의 회사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군요. 예, 일단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위나 아래로 굉장히 네. 자유롭게 내면서 그런 쪽으로 포지션을 직접적으로 취하는 게 뭐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들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반대 의견으로는 이제 GM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런 쪽보다는 협력을 계속하겠다라는 식의 언급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가 글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을 건 같은데 이 회사에 그동안 투자한 분들도 꽤 있었을 거고. 네, 맞습니다. 나름 검증을 또 그럼 했을 텐데 본인들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주식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일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일단 하나의 리서치 업체의 의견이니까 네. 뭐 참조하시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준비한 이유는 좋다 나쁘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있었고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설명드리는 정도로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이게 발표되면서 이 니콜라 주가도 좀 내렸는데 유사한 비슷한 시간대에 전반적으로 지수도 좀 빠지면서 이게 심리적으로 어제 영향을 좀 줬던 것 같더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도 추정을 해보건데 니콜라 같은 경우에가 어떻게 보면 또 뭐 테슬라와는 좀 다른 또 네. 다른 이제 성장주의 대표로 좀 각광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니콜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장을 스펙의 형태로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예. 이제 그런 스펙 관련해서 이제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니콜라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질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주의 깊게 이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도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지표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은 화요일 같은 경우에가 좀 주요한 지표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8월 산업 생산 예정돼 있고 소매 판매 지표와 고정자산 투자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를 가장 빨리 극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개선 속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역성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는지 여부 저는 이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 플러스예요? 아니면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예, 전년 대비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 플러스면 미국도 이제 다 벗어나 충격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조금 효과일 수도 있고요. 경기 개선 효과일 수도 있고 소매 판매는 계속적으로 플러스를 유지를 했었던 상황이라 네. 오히려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3% 나와서도. 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보조금 살포를 하지 않은 정상적인 구조로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이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네. 라는 제시를 했었는데 뭐 계속 좀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게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지표인데 이게 16일 수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8월 소매 판매 지표마저 보조금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소비 절벽 우려가 좀 있었던 달인데 잘 나온다고 하면 소위 얘기하는 지금 인플레 기대 심리가 좀 더 상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지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9월 17일인데 네. 당연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FOMC 금리 결정 있고요. 기자회견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지구를 한 바퀴 유럽, 중국, 미국 정리해 주셨습니다. 야, 어디 가서 이런 명품 브리핑을 들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래에셋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